이게 바로 대기업의 힘이에요. 노릇노릇하게 마치 전문가가 튀긴 것처럼 이게 바로 대기업의 힘입니다. 달람님, 네.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오늘 원래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주변에 계신 어머님들이 자꾸 뭘 주세요. 된장찌개도 주시고 고구마도 쪄다 주시고 뭐 무침도 해다 주시고 호박도 갖다 주시고 근데 저희가 드릴 게 없잖아요. 네.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네. 뭘 좀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릴까 싶었는데 뭐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치킨 오늘 할 거거든요. 네. 치킨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는 야채나 이런 거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뭔가 그런 거를 좀 해드리려고 해도 그런 거는 어차피 집에 다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저희 도시에 살 때는 야채나 이런 게 비쌌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뭐 깻잎도 다 사 먹어야 되는데 그치, 여기는 그치. 여기는 한 발짝만 뛰면 깻잎이 한 수만 장씩 있어요. 그치. 그냥 마음 놓고 뜯어 먹으면 돼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시골에는 또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들이 좀 귀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 또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또 잘 안 사주세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주전부리식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안 사드세요 평소에. 그래서 아 오히려 도시랑 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여기 이런 데서 치킨이나 피자를 해서 좀 나눠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예전에 전공을 살려서 치킨을 좀 해서 나눠드릴까 그렇게 하려고 오늘 좀 일을 좀 벌였습니다. 튀김기를 그래서 일부러 장만한 거예요? 튀김기를 요즘 좋은 마켓이 있어요. 당근 마켓이라고. 그치, 그치, 그치. 당근 마켓. 이게 이제 튀김기가 조금 가정용 치고는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그치. 보통 이게 약간 1인 사업장? 맥주집 이런 데서 쓰는 건데 이게 새 걸 사면 20몇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중고에 어떤 분이 이제 8만 원인가 10만 원에 올리셨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가격이 얼마냐. 내고가 되냐니까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하셨거든요. 제가 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안 팔리니까 나중에 그분이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맞아. 6만 원에 가져가라 빨리 해서 양평까지 가서 냅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6만 원에 당근마켓에서 쇼핑을 했죠.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이거는 이제 닭이거든요. 네. 닭이 지금 보시면 조금 작죠? 좀 작죠? 작네? 염지가 다 된 거고요. 이게 왜 작냐면 여러분들 옛날 통닭 같은 거 많이 사드시잖아요. 네. 그게 어떤 집 가보면 되게 맛있는데 어떤 집은 되게 맛없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통닭은 무조건 닭을 작은 거 쓰셔야 돼요. 그치? 그래야 껍질도 얇고 육질도 되게 연해서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통닭집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튀겨서 해먹어봤어요. 6호, 7호, 8호, 9호, 10호 다 해먹어봤는데 제일 맛있는 게 6호였어요. 제일 작은 게 제일 맛있어요.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너무 뼈밖에 없고 그래서 6호 정도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는 오늘 7호거든요. 6호가 없어서 6호부터 삼계탕용이에요. 그치. 네. 4호, 5호, 6호, 7호까지 삼계탕용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7호 닭을 사서 일단 오늘 튀김을 진행해서 한번 어머님들한테 드려볼 겁니다. 오늘 그래서 몇 마리 튀기려고? 오늘 저희 지금 집 주변에 계신 어머님들이 보통 한 4집 정도가 계세요. 저쪽집, 저쪽집, 여기 집, 저 위에 맨 윗집인데 맨 윗집은 아마 비어 계실 거고 그래서 한 집당, 그러니까 1인 1닭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쪽 두 분 사시는 데는 두 마리, 한 분 사시는 데는 한 마리, 여기 두 분 사시는 데는 두 마리, 그리고 저희 뭐 반장님네라든가 아니면 저쪽 지금 저 농막 계신 그 주말마다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도 또 한 두 마리 먹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대충 한 6, 7, 8 마리는 조금 튀겨야 되지 않을까. 1인 1닭이에요 두 마리면?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작은 닭이니까 맞아. 1인 1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대됩니다. 자, 맛있게 튀겨주세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산품이 다 나와요. 마트 가면 치킨용 튀김가루라고 딱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양념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묽어요. 마치 물처럼. 그죠? 반죽인데. 왜 그러냐면 그 옛날 통닭은 이렇게 묽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에 껍질이 기름에 좀 안 닿게끔 보호해준다는 역할 정도로 하기 굉장히 묽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한 마리 보여드릴게요. 네. 손실었습니다. 네. 보시면 푹 담그셔야 돼요. 푹 담그셔서 푹 담그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튀김가루가 굉장히 얇게 묻죠. 이렇게 줄줄 흐르네요. 네, 이렇게 얇게 묻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껍질이 기름에 익으면서 바삭바삭해지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저희만 먹을 거 두 마리만 튀기면 그냥 바로 튀겨서 먹으면 되는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일단 초벌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튀김기가 아무리 가정용이 아니라고 좀 작아요.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네 마리씩 그니까 두 마리씩이죠. 네 조각씩 튀겨서 초벌을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재벌을 해서 그 다음에 갖다 드리고 나서 저희 걸 맨 마지막에 먹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아따 끝내준다. 이쪽 물을 최대한 털고 일단 두 개 정도만. 이건 몇 분 튀길 거예요? 처음에 한 6분 정도 튀기고요. 그 다음에 한 6분 정도 더 튀기면 될 거예요. 한 12분 정도 튀기면 다 익어요. 자, 초벌이 완료된 6분 정도 튀긴 거거든요. 이걸 말려서 이제 좀 한김 식혀주겠습니다. 자, 그럴듯하죠? 자그당님. 오, 엄청 맛있게 보여요.
그죠? 이거 처벌만 한 겁니다. 일단. 이게 바로 대기업의 힘이에요. 노릇노릇하게 마치 전문가가 튀긴 것처럼 이게 바로 대기업의 힘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너무 만족도 오는 거야.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6만 원에 샀는데 너무 싸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대박이다. 어머님들이 선물 많이 주신 단호박 요것도 오늘 튀겨서 저희도 먹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일 가까운 어머님네 네. 배달 갔다 오겠습니다. 네, 후딱 갔다 와요. 아. 아이고. 아이고. 바쁘다 바빠. 이분들은 먹고 바로 집에 내려가신대요. 접시가 없을까봐 여기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디테일 무엇? 배려 무엇? 배려 무엇? 튀기냐 배달하냐. 우리도 한 마리 먹고 시작합시다. 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닭다리 이거 드시고. 짠. 고생했습니다. 맛있죠? 전직 치킨집 사장님 죽지 않았어. 아 뜨거. 달람님. 네. 제가 배달 갔다 온 사이에 뭔가 또 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네. 이거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그렇게 사죠. 탕수육 집에서 할 줄 알았어요? 네. 좀 어렵잖아요. 돼지고기 우리 남부에 있었잖아요. 왜 진술이 준다고 탕수육 고기 샀던 거. 그거를 이렇게 감자 전분에다가 버무려서 튀기면 돼요. 감자 전분 물에 섞어서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다음에 튀기면 돼요. 아니 이거 탕수육 밑간 해놨다가. 탕수육은 어디서 배웠어요? 인터넷으로. 아 어머 탕수육을 집에서 한다 옛날에 생각도 못했네. 어머 색깔 봐. 하얗게 잘 나오죠. 어. 이게 탕수육이 하얗게 나오는 비결이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감자 전분? 감자 전분으로만 하면 하얗게 잘 나오죠. 사람들이 뭐 찹쌀을 쓴다 뭐 말이 많은데 아니에요. 이거 찹쌀 탕수육이랑 색깔이 똑같은데? 감자로만 튀기면 이런 게 나와요. 감자 전분.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탕수육 집에 가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야지만 기름이 깨끗한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새까만 기름에도 감자 전분으로 100%만 하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탕수육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일단 소스 바르면 우리가 먹는 탕수육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와 집에 튀김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네. 그렇죠.